안녕하세요. 43교구 유재식 권사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결혼한 딸이 자궁막 임신으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될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는 힘이 되고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 회복도 빨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왔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아기를 기다려야 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실패가 되고 매일 주사를 배에 놓는 딸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며 중보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들, 구역 식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 번째 성공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15주 안정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함을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전도하시고 믿음에 뿌리내리도록 사랑비 주신 이연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4교구 정구봉 권사입니다. 저는 주안제 봉사자로 섬기는 딸아이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놀랍고 감사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직장인이 된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안제 봉사자로 매년 성실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주안제 개최를 이틀 앞둔 날 요로결석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구급차를 타고 올 정도의 응급 상황이라며 수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당장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딸아이는 1년을 준비해온 주안제를 진행하기 위해 수술을 미뤄도 되는지 요청하였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안제 봉사를 마무리한 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던 딸아이의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CT를 찍었음에도 수술실로 가기 전 다시 CT를 찍어보자 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결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했던 의사 선생님도 딸 아이도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으며 그 자리에서 우린 모두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이후 딸 아이는 올해도 주안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더욱 힘써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